아, 네, 이어서 ADS-B 기출풀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죠.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21번의 오불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류 모델의 정률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오불률, 정불률, 그죠?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객관식 문제보다는 단답형 형태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 왼쪽에 있는 예측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석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값인 거고, 여기 실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짜인 거죠. 진짜 실제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N, 그죠? 전체 데이터 N, 그러면 2000, 그 다음에 뭐 2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200, 이거를 다 도하면 이 N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2300인가요? 2300이 되고, 그리고 오불률이니까 여기서 에러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 데이터는 C1인데, 그죠? 그거를 예측 모델에서 C1으로 예측한 건수가 2000건인 거고, 실제 데이터가 C1인데, C2로 예측한 건수가 20건인 거죠. 이 20개가 에러죠. 그래서 20 더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C2인데, 이걸 C2로 예측한 게 200인 거고요. 에러가 80인 거죠. 그래서 80. 이렇게 나누면 오불률이 나오는 거고, 이걸 1에서 빼면 정불률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관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X변수와 Y변수가 있는데 두 변수가 있는 거죠. 두 변수가 있는데 선이 이렇게 쭉 꺼져 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음의 관계인 거죠. 음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꺼져 있으면 당연히 양의 관계를 갖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면 성적도 올라간다. 그죠? 그건 양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학생의 수가 늘어나면 그죠? 성적은 떨어진다. 그런 걸 우리는 음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사이값 이거를 이제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데 이제 0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거두 개는 두 개가 관계가 없고 1로 갈수록 양의 관계가 높아지는 거고 0으로 갈수록 음의 관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 R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방향과 강도를 계산할 때 그죠? 사용된다. 근데 이제는 방향과 강도를 계산할 때 사용되어지긴 한데 상관 분석이라는 거는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제가 뭐냐면 균등 변수 간의 분석이다. 균등 변수 간의 즉 학생의 수가 늘어나서 성적이 떨어진 건지 그죠? 성적이 떨어졌는데 학생의 수가 늘어난 건지 이런 관계 누가 예측 변수고 누가 설명 변수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인 거죠. 그래서 균등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반대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있죠. 인과관계 이거는 이제 예측 변수와 그 설명 변수가 정확할 때뭐 X가 뭐 Y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형태로 인과관계가 나올 때, 즉 X는 독립 변수, Y는 다른 말로 종속 변수. 이렇게 인과관계가 분명할 때 하는 건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 정확히 해두세요. 교재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있죠. 뭐 환율과 주가지수의 관계, 완벽한 음의 관계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는 떨어지고, 그죠? 또 반대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라스 해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풀이해서 보세요. L2 페널티를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L1 노멀 페널티를 가진 선형 해기 분석 방법입니다. 이상치를 판단하는데 이상치와 결집치는 생각보다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는 박스 플롯, 상자 그림, 상자 박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별량 자료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한다.
규정하고 있고, 이때 분포는 확률 분포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률 분포여야 되죠. 즉, 결과적으로 박스 플롯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있냐. 그러니까 이 박스 플롯은 이 모여있냐 이걸 보는 게 뭡니까? 분산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값을 기준으로 4분위 수를 볼수 있는 차트가 박스 플롯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져 있거나 위쪽으로 있거나 밑에 쪽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상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 그 보면 요거 박스 플롯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2분위 값, 중앙값, 그 다음 3분위, 1분위 나와져 있고, 1분위라는 건 최소값부터 25%, 그죠? 3분위는 건 중앙값부터 75%의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는 뭐 박스 플롯을 이제 그린 거죠. 그죠? 그린 형태인 거고, 뭐 이런 커맨드 위주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넘어갑니다. 자, 연관규칙에서 연관규칙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특히 단답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연관규칙 분석에서 전체 항목의 수, 전체의 건수죠. A와 B가 동시에 포함될 항목의 수를 뭐라고 하냐라고 그랬는데, 자, A와 B가 동시에 포함됐냐, 안 됐냐, 이거를 어떤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는 동시 발생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런 단답형보다는 이 식을 알고 있는, 즉 지지도의, 이게 답은 지지도죠. 지지도의 식을 알고 있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건수의 A와 B가 동시에 발생된 건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월마트의 장바구니 분석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보통 이게 전제가 있어요. 사실 원래 금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저귀를 사고 맥주를 사는, 저 이제 반대로 얘기했네요. 맥주를 사고 기저귀를 사가더라, 이 남자가. 그죠? 이런 데이터의 패턴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거를 연관규칙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순서의 의미, 시간의 의미, 뭐가 먼저냐, 이거죠.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냐. 그죠? 아니면 이 시간의 의미가 없냐? 시간의 의미가 없으면 연관규칙이고, 이렇게 시간의 의미, 순서의 의미가 있으면 순차 규칙 분석인 거죠. 그래서 전체 건수 중에 A와 B의 동시 발생 건수, 그걸 지지도라고 합니다. 이 식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거 시험에 단답형으로 계산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AGSP는요, 단답형 뭐 아무리 잘해봤, 아니, 객관식 아무리 잘해봤자, 시험은 단답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R 쪽에 어떤 화면도 있는데, 사실 R 커맨드는 시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스팅, 그죠? 부스팅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앙상블이죠. 앙상블의 방법이 뭐가 있죠? 먼저 그거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앙상블의 방법이 뭐가 있죠? 배깅이 있죠. 배깅. 그다음에 두 번째 투표. 첫 번째 뭐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 배깅, 세 번째 부스팅.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의 단답형으로 세 개가 항상 단골 손님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 세 개를 우리는 앙상블이라고 한다. 그리고 앙상블은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섞어찌개다. 섞어찌개. 그렇죠? 섞어찌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자, 그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자, 이렇게, 혹은 디시전 트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이걸 각각의 분석 기법으로 다 돌려보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 디시전 트리, 뭐 KNN 등등으로 돌려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면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앙상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앙상블 중에 부스팅 중에 리프와이즈 노드를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그러는데, 이제 의사결정 나무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는 트리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트리에서 리프 노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거, 그걸 리프와이즈 노드라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 LGB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앙상블이라는 거, 그 앙상블 기법 세 개 반드시 학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나무죠. 회귀나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회귀 분석 결과로 다음 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제 R이죠. 저 이게 R입니다. 자, R의 화면인데 여러분들 이제 R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R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문법적인 거를 뭐 외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대충 하면 됩니다. R이라는 건.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R을 저는 이 컴퓨터가 R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R이 있는데 R을 깔 때는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R 엔진을 먼저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따라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 이제는 실습을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고 이 교재를 갖고요. 그래서 그냥 쭉 별로 한거 없죠. 그냥 버튼만 누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 엔진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진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제를 보면, 여기 보면 auto.mpg.csv라는 파일이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그냥 auto.mpg 이렇게 딱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auto.mpg 치면,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오토 MPG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여기도 있고 그죠? 뭐요 사이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걸 봐볼까요? UCI 머신러닝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실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완료가 됐죠. R 그 엔진을 깐 다음에는 이제 화면에서 내가 뭔가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를 그대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자,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동안 조금 이제 볼까요? 지금 다음 회귀 분석의 결과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깔았네요, 벌써. 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R이 있죠. 그죠? R이 있고, 이 R에 대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R 스튜디오 아이콘이 아니네요. 자, 여기 R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맨드를 치거나, 그죠? 그런 환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요거 누르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쳐서, 똑같이 요 예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예제는 지금 제가, auto mpg?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오토 MPG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디렉토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냥 C 밑에다가 림베스트라는 디렉토리 바로 밑에 그냥 붙여넣기로 오토 MPG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거를 보죠. 네. 요걸 보고 뭐 매번 제가 이렇게 예제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예제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화면이 글자가 좀 작은데, 이건 툴즈에서 옵션 바꾸면 글자 커집니다. 자, 첫 번째 set WD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찾고자 있는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디렉토리에 있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요 디렉토리에다가 auto mpg를 넣어놨죠? 그러면 그대로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단, 윈도우는 요 슬래시 있죠? 요걸 두 개씩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림베스트라는 디렉토리에 내가 찾고자 있는 파일이 있어. 그리고 카,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그죠?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read.csv. CSV죠? CSV 파일을 읽어와. 그러면 그 파일의 이름 뭐예요? water mpg.css.csv 그죠? csv 그죠? 이렇게 읽어와. 그리고 이제 어택치죠. 이제 어택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이 파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좀 간략하게 쓸 때, 예, 사용합니다. 뭐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F5번을 누르면, 자, 데이터가 읽어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다시 하나하나 실행해보죠. F5번. 하나하나 실행해보고요. 실행이 됐고, C 드라이브의 림베스트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일단 디렉토리가 맞나 보죠. C 드라이브의 림베스트. 라는 디렉토리 있고, 그 다음에, read csv로 데이터를 읽어오죠. 자, 그러면, 그죠? 카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 내용들을 다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쭉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를 찾는 걸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는 디렉토리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일 읽어오는 거, 그죠? 요 어택이라는 거는 그냥 간략하게 어떤 이름 같은 거쓸때 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DIM과 헤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 같은 경우는 DIM은 변수 보는 거고요. 헤드는 상위 6개의 데이터 좀 보여줘. 그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쓰는 건 썸머리입니다. 그래서 썸머리는 4분위 수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 뭐 이런 값, 그죠? 최빈 값 이런 거를 확인할 때. 근데 요 그림에서는 lm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요 lm에서 실제 입력되는 데이터셋은 카고, 그죠? 요 mpg라는 거, 이게 아마 연비인가 그럴 거예요. 이 mpg라는 게 종속변수이고요. 여기 disp서부터 여기 4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4개의 변수가 이 종속변수 mpg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lm이라는 다중 해기 분석을 한 겁니다. 아까 해기 분석 얘기했죠. 종속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 변수 간의 분석이다. 근데 아까는 예를 들어서 x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은 x가 여러 개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 해기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자, 뭐 상관계수가 몇이다, 뭐 이렇게 나 있는데요. 4번 볼게요. MPG와 엑셀레이터 간에는 음의 관계다. 그러면 지금 이게 MPG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엑셀레이터는 요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죠, 지금 0.17이죠, 그죠? 네, 결과적으로 이건 음의 관계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의 관계도 아니에요, 양수라고 해서. 자, 아니요. 아니네요. 양의 관계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이 교재에 나오는 어떤 예제들은 심플하게 그냥 R 깐 다음에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R의 그 결과에 관측지가 몇 개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측지라는 게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행수입니다. 행수. 그래서 제일 앞에 20이라고 나와 있죠. 20이 관측치고 2가 뭡니까? 변수의 수죠. 행수 변수. 이게 사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저것도 관측지에 대한 것도 직접 해보면 되고, R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얘는 주성분 분석.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이 X 변수의 수, 그러니까 고차원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이미지를 분석해 갖고, 이 사진이 도대체 뭔지 Y 값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요, 이게 전부 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점입니다, 점. 점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는데, 이점 하나하나가 X1, X2, X3 이렇게 X의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X 변수를 두고 Y 값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들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성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PCA를 수행한다 이거죠. Y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데이터 분석을 80을 넘게 하는 주성분의 변수는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제 P1 그죠? P1이라는 변수, 그다음에 P2라는 변수, 그다음에 뭐 P3 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P1이 전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Y를 얘기하는 거에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72%를. P2가 22%. 그러니까 이러면 80, 90, 94잖아요. 두개 변수만 해도 이 Y의 94%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P3나 P4는 빼버리고 이두 개를 가지고 이 Y를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게 주성분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가 아닌 것은 이산확률 분포 뭐가 있습니까? 뭐 심플하죠. 이건 뭐 교재에서 보세요. 일양, 균등, 뭐 이항, 포화성, 뭐 초기압, 기압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이산확률이고 연속확률 분포는 뭐가 있습니까? 평균, 뭐 분산 분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비지도 학습을 올바르게 이거는 y 값을 모르고 비지도 학습, 자율 학습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재에서 맞춰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코드 변환의 결과는 뭐냐? 지금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죠. 거기에서 일자, 날짜를 포맷을 변환해서 그저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X, 요 끝에 X는 뭡니까? 화면에 출력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시계열 분석, 뭐 이런, 시계열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34번은 답은 뭐죠? 시계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확률 과정에서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지 않는 것을 안정성이라고 한다. 요말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아니라는 거죠.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거. 그죠? 그걸 안정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3번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변수의 상관계수 R, 그죠? 요 COR이라고 있는 함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죠? 상관계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강도와 방향을 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강도와 방향을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R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적으로 X1의 분산. X2의 분산. 그리고, 여기는 공분산. 공분산은 그냥 쉽게 두 개의 변수 간의 분산을 공유한다라고 딱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R을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중 부적절한 것은 뭡니까? 지금 상관계수가 0.8이 나왔죠. 근데 0.8이니까 뭡니까? 강한 양의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은 상관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자, 쭉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연관규칙 분석. 그죠? 분석에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햄버거와 피자가 서로 독립하면, 독립이면 향상도는 1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향상도는 1이다. 아니, 향상도는 1이 아니 0이다. 자, 이건 뭐, 그쵸?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향상도가 1보다 크거나 작으면 우연적 기회보다는 우수하지 않다. 자, 3번. 향상도가 1이 넘으면 햄버거와 피자 사이에, 올바른 거죠. 연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이건 맞는 말이죠. 1이 넘나, 안 넘나,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비모수적, 확률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비모수적 추론이라는 거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추론하는 방법, 그걸 비모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가설 검증, p-value,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자, p-value. 0.5를 기준으로, 그죠? 이 가설이 연구가설을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바르지 않는 거. p-value 값이, 일정한, 미리 정해놓은 유의 수준 값보다 클 경우, 그죠? 유무가설은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된다. 이거 반대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기무가설이라는 말, 기무가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추론 과정. 추론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이. 그죠? 자, 그럼 기무가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격이 높으면 연비가 좋을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가격이 비싸면 연비가 좋지 않겠냐? 그러면 대립가설, 이 대립가설 다른 말이 연구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이거에 반대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가격과 연비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이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려봐서 양측, 즉 이게 95% 이내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죠? 이걸 밖을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에 따라서 이걸 검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 좌측 검증도 있고 우측 검증도 있고 둘다 하는 양측 검증이 있어요. 그래서 약 0.5를 기준으로 0.25, 0.25 이렇게 해서 0.5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분포 안에 안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면 뭐가 됩니까?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오면 기무가설이 채택이 된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뭐죠? 선형과 비선형을 다할수 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뭐 풀이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0번에 의사결정나무. 그죠? 의사결정나무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카트는 분류나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카트는 분류, 회기나무 다 됩니다. 그래서 회기나무는 평균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죠. 나무를, 의사결정나무를 그릴 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로 이제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1회 프리를 마치겠습니다.